현재 시간 6시 40분 출근했고요.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자서 준비를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목이 염증이 심해가지고 2인 1조를 계속 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2인 1조를 미리 안 구했어요. 근데 지금 목 상태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조금 약을 먹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바람이 많이 제법 부네요. 지금 바람 안 맞으려고 2인 1조를 했었던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오늘은 킥보드 타고 나왔습니다. 날씨도 뭐 그렇게 안 추운 것 같아서 일단 나왔고요. 서울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5시만 해도 이 동네에 뭐 서울 가는 단가지 호텔들이 꽤 나왔었는데 현재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 상황 이렇게 카카오는 이 정도 되고 있고요. 빈맵이랑 로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상황 지켜보고요. 오늘 제가 스티커 붙였습니다. 와, 근데 그러고 보니 집에서 하이바를 안 가져왔네. 오, 스티커 반사경. 와, 집에 가서 하이바 다시 가지고 나와야 되네. 하이바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깜빡하고 하이바 가지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튼 또 이동 노동자분도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꿀콜 좋은 콜 많이 타길 기대해봅니다. 돈대리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이바를 안 가지고 와서 집에 얼른 올라가서 하이바를 갖고 내려왔더니 해가 순식간에 저 버렸군요.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이바 가지러 갔다 오는 찰나에 콜이 또 몇 개 떴는데 또 놓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눌렀더니 눌러지지가 않네요. 자, 다음 콜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단가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잡았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파주 당화동 장어회에서 덕양구 신원동 갑니다. 예상 소요 시간 운행 시간은 38분이고요. 요금은 25,000원입니다. 일단 손님에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화동 파주 장어회 여기가 콜이 많이 나오는구나. 여기가 유명한 집인가 봐요. 아까도 여기서 계속 콜이 나오던데 일단은 3km 킥보드 타고 왔습니다. 킥보드 타고 왔고요. 신원동 덕양구에서 빨리 가서 덕양구에서 또 서울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손님이 가는 길에 또 뭐 경유가 있다고 하네요. 신원동 덕양구 가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 여기 뭐 개가 있네. 개 하우스가 있네. 나중에 우리 애기도 데리고 와야겠다. 알았어 임마. 이런 게 제일 난감합니다. 실을 때가 이렇게 협소한데 또 실을 수 있다고 오라그리고 저 박스에다가 그냥 찌그러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어보겠습니다. 네, 존대리입니다. 당화동에서 신원동 가는 거 잡았는데 가는 도중에 손님이 그냥 중간에서 세워가지고 여기서 술 한 잔 더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사리현동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산속에 갇혔는데 저런 손님 때문에 지금 멘붕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5km 이상 나가야 되고 콜도 없고요. 그냥 시간을 그냥 꽁으로 여기서 다 버리게 생겼습니다. 일단 빨리 다른 곳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리현동에서 없어서 일단은 고양시청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첫 손님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빨리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다 갑니다. 이거 여기 뭐 식당가가 많은데 콜이 안 뜨네요. 지나가다 식당가가 좀 있어서 섰는데 고양시청까지 아직 3.3km 남았는데 이쪽에 나올 법한데 안 나오네요. 차들은 꽤 있는데. 첫 콜부터 꼬였습니다. 진짜 첫 콜부터 GDL로 꼬였다. 제대로 꼬였다. 여긴 어디야 도대체. 진짜 스타트부터 왜 이렇게 꼬이냐. 여긴 어디냐. 아이고 죽겠네. 네, 두 번째 콜을 탈출하다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두 번째 콜 있는 장소가 무슨 산속에 있어요. 킥보드 믿고서 그냥 몇 킬로라 그래서 잡았더니 5km 안에 있는 겁니다. 5km 안에 무슨 산속에 있습니다. 산속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건지도 확인도 안 되고 일단은 빨리 가보겠습니다. 와, 완전 산속이에요. 오늘 완전히 제대로 꼬였는데. 네, 현재 시간 9시입니다 9시고요 두 번째 운행 마쳤습니다. 3만원 금액은 3만원이고 백석동에서 끝냈습니다. 목이 너무 잠기는데요 지금. 오늘 첫 골부터 완전 꼬여가지고
부산 이상한 오지 갔다가 두 번째 콜도 잡았는데 거의 킥보드를 10km를 탔습니다. 나 탈출하는데 5km, 손님한테 가는데 5km. 그래가지고 한 10km를 탄 것 같은데. 너른마당이라고 무슨 산속에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백속도 오는 걸 끝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고요. 오늘 7시에 나와서 2시간 동안 두 콜밖에 못 탔습니다. 아,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제 지금 9시니까 최대한 빨리 많은 콜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일산 동구 산항동에서 양천구 신월동 갑니다. 예상 소요 시간 22분이고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콜, 두 번째 콜 다 오지 출지고요. 오지 착지였습니다. 세 번째 콜도 역시 왔더니 오지네요. 이게 무슨 이상한 데인데 산속에 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 오늘 왜 이렇게 꼬였지? 이게 다 산속에. 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콜지가 다 오지입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0분. 양천구 신월동 오는 거 운행 끝났습니다. 첫 번째 콜도 오지고 착지가 오지였고 두 번째 콜은 출지가 오지고 오늘 세 번째 콜도 출지가 오지고 미치겠습니다. 아주 오늘 하루 종일 오지로 시작해서 오지로 끝납니다. 첫 콜을 잘못했는데 일단은 지금 세 번째 콜 탔고요. 빨리 12시 전까지 목표치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이게 군인 아파트인가 봅니다. 이건 내려주신 손님들이 군인인 것 같은데 고생하신다고 요 음료수 하나 주셨습니다. 가끔 이런 손님도 있네요.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잘 마시겠습니다. 고촌 힐스테이트인지 모르고 잡아버렸습니다. 오지를 또 와버렸네요. 여기는 저번에도 한번 왔다가 그래도 다행히 나가는 복귀콜이 있어서 탈출했는데 오늘은 힘들 듯 합니다. 오늘 가는 곳마다 네 번째 콜 탔는데 다 오지네요. 다 오지. 미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운빨이 안 맞지? 한장 하갔네. 아무튼 여기 고촌 힐스테이트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빨리 탈출하는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나가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깝깝 싫었네. 깝깝 싫어.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어찌할꼬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오늘은 오지데이다. 오지데이. 진짜 징하게 오지데이다. 아이고, 여기서 콜을 또 어떻게 잡아야 돼서. 저쪽에 상권이 뭐가 조금 있긴 한데 저기서 나가는 게 있으면은 다행인데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입니다. 이건 빨리 피크 시간 끝나기 전에 뛰어야 되는데 오늘 몇 개 뛰지도 못했는데 일단 한번 콜 상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정동 운행 끝났고요.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 5km 반경이 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창릉동에서 운정 3동 갑니다. 26분 운행이고요. 금액은 36,000원입니다. 2시 40분. 동패동 오는 거 운행 마쳤습니다. 운행 마쳤고요. 현재 지금 쿨은 아직 많이 있네요. 많이 있으니까 동네에서 삥발이 좀 뛰다가 가겠습니다. 한번 콜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는 데마다 다 오지네요. 여기도 오지고요. 뭐 가는 데마다 반경 그게 없어요. 뭐 이렇게 번화가나 이런 게 뭐 기본적으로 다 5km고 오늘 290km에 나왔는데 벌써 지금 킥보드 배터리가 다 따랐습니다. 너무 오지로만 다녀가지고 일단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을 들어가느냐 야당역 가서 삥바리를 뛰느냐 지금 고민 중입니다. 한두 걸을 더 뛸지 아니면은 집에 들어갈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콜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13분 마지막까지 오지입니다. 여기가 야동동이라는 데인데 운정 쪽인 줄 알고 잡았더니 금촌 옆이네요. 야동동 대방 아파트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입니다. 아파트만 딸랑 있습니다. 오늘은 첫 콜부터 아주 끝날 때까지 다 오지만 다니네요. 첫 콜을 잘못하니까 이게 하루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배터리도 없는데 집까지 들어가는 것조차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여기서 콜이 나와주면야 뭐 콜을 잡아서 가면 되는데 콜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천 쪽으로 한번 나가보면서 있으면은 잡아서 가면 되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금천까지 한참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콜 상황을 한번 보고 운정 나가는 거 있으면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킥보드 배터리 2칸 54볼트 남아서 1단으로 놓고 아주 슬로우로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일할 맛이 뚝 떨어져서 접었습니다. 현재 시간 1시 20분이고요 7시 10분에 첫 콜을 타기 시작해서 출지를 갔는데 출지에서 착지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서 술을 한 잔 더 먹자 그래서 사리언동 어디 구석탱이 산속에서 섰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냥 버려져서 또 반경 한 5km, 6km인가 아무튼 엄청 멀리 산속을 헤매고 살아나와가지고 또 콜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콜도 잡았더니 무슨 뭐야 농원인가 뭔가 산속에 있는 거예요. 산속을 거의 한 5km 그냥 진짜 가로등도 없는 산속을 5km를 달려갔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아, 오늘 착지랑 출지가 죄다 오지예요, 오지. 초코를 그렇게 타버리니까 완전히 다 오지만, 그래서 킥보드가 배터리가 다 없을 정도로 다 따랐어요. 이게, 아, 진짜 이를 나오면 초코를 정말 잘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금천에서 가가지고 콜을 더 기다려도 되는데, 아, 집이 여기서 좀 멉니다. 먼데도 그냥 킥보드 이거 일단 놓고서 한번 의지해서 한번 가보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몇 킬로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한 7, 8킬로 나올 것 같은데 7, 8킬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1단으로 놓고 가긴 하고 있는데 뭐 근무 시간은 별로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근무 시간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총 매출은 20만 1000원 했네요. 20만 1000원 했고 순수익으로는 16만 800원 찍었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좀 일찍 퇴근하려 합니다. 이거 뭐 계속 오지만 가고 이달 맛도 안 나고 총 건수는 7건 뛰었고요 뭐 금액 때는 뭐 고단가는 타지 않았어요. 고단가는 타지 않고 거의 다 그냥 뭐 저단가인데 그냥 여기서 접을랍니다. 마지막 콜도 아 야당동인 줄 알았더니 잘못 봐가지고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야동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아 속았어요. 이게 야동동인데 2만원 이래서 가까우니까 2만원 타고 들어가야겠다 잡았더니 금천 바로 옆에 있는 대방아파트입니다. 야동동이라는 데가 이 대방아파트가 가면요 정말 산밖에 없어요. 아파트만 딱 있고요 편의점조차도 없는 아파트예요. 예전에도 한번 갔다가 아 이거 안 좋은 데를 기억을 못하네. 내가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 초보자분들은 그거를 잘 기억을 못하잖아요. 사실 아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저긴 가야겠다 이런 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시행착오 있는 거죠 뭐. 그나마 그래도 아까는 뭐 김포 나가는 게 있었는데 괜히 갔다가 배터리도 없어가지고 약간 불안해서 그냥 오늘은 여기서 접고 좀 쉬다가 내일 좀 일찍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낯선님을 공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접으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춥네요. 새벽이 넘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목 상태가 완전히 잠겨가지고 염증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은데 목 상태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영상도 많이 찍진 못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좀 뭐라 그랬지? 몸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 가는 곳마다 다 착지 출지가 이상하니까 와 의욕이 팍 떨어지네요. 보통 지금 시간 아까 김포 바로 한 200m에서 떴거든요. 운양동 보통 때 같았으면 운양동 바로 갔죠. 바로 오지에서 100m, 200m 앞에서 콜이 나왔는데 안 잡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갔다가 뭐 트루카 타고 와도 되고 아니면 일산으로 넘어오는 거 잡아서 타고 또 일산에서 저희 동네 오는 거 많으니까 그렇게 타고 와도 되는데 아 이거 뭐 킥보드도 배터리 다 딸고 계속 오지만 다니니까 의욕이 안 생겨서 안 잡았습니다. 그냥 배터리 딸 때까지 타고 집 방향으로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끌고라도 가야죠. 아 힘든 하루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이런 시행착오가 있으니 항상 콜짓을 잘 체크하셔. 잘 하셔서 다른 분들 갔던데 오지 갔던데 하다못해 뭐 제 영상에도 오지 갔다가 못 빠져나온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동네나 뭐 이런 거 다 그 자막이나 콜카드나 혹은 제 커뮤니티란에 보면은 거기에도 다 가계부를 다 올려놨거든요. 커뮤니티란에 거기에 운행시간, 금액, 뭐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곳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적혀 있으니까 보고서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메모하셔도 되고요. 저도 사실 아직 기억을 잘 못하고 맨날 당합니다. 아까 김포 가서도 죽어가지고 김포에서 그 힐스테이 아무튼 뭐
부지런히 집에 가서 또 편집 조금 찌끄리다가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지에서 오지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까먹었어요.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돈대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동 노동자분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꿀콜들 많이 타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안전운전 항상 생각하시고 운전하십시오. 특히 출발할 때와 도착해서 주차할 때 항상 조심하세요. 요 근래 손님들 차들 사고 났었다고 손님들이 몇 번이나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심해달라고. 대리기사님들 사고가 몇 번 있었나 봅니다. 제가 태운 손님들 중에. 채널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카카오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수님들, 초보님들 오셔가지고 서로서로 정보 공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주 일산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